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 림빠 인사드립니다. 더워요. 더운데 이 8월달이 되면 이제 끝물이에요. 끝물이면서 8월 15일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는 조금 내 가을로 갈 거예요. 그때서부터 입어야 되는 간절기 심플 자켓을 가져왔어요. 아주 심플해. 근데 노치드 카라로 해서 예뻐. 아, 나 이거를 딱 입은 거 요렇게 보면은 그냥 누가 입어도 예쁜 자켓이에요. 누가 입어도 예뻐. 뚱뚱하건 날씬하건 그냥 걸치면 예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만들기가 무진장 쉽다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 막 미싱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바지 정도 한번 만들어 본 분이라면은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 자켓이에요. 노치드 카라만 딱 보시면 돼. 노치드 카라만 봉제하는 것만 보시면 끝. 충분히 잘 만들 수 있는 심플 자켓이에요. 심플해요. 아랫배 살짝 가려주는 기장으로 굉장히 심플하면서 예쁜 디자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디자인 보는데 요 린넨으로 만들었어요. 원단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두 가지 원단이에요. 요 디자인으로 돼 있어요. 심플한 거. 근데 카라는 장식 카라로 양쪽에 주머니는 양쪽으로 넣었어요. 플랫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심플하게끔 돼 있죠. 같은 디자인, 같은 패턴 가지고 안에 디테일만 조금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니까 와우, 이것도 새롭죠. 같은 패턴 가지고 린넨, 약간 두께감이 있는 린넨 원단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거는 여기를 직선을 했고 이번에는 굴렸어요. 위하고 아래하고 굴려서 똑같은 패턴을 했고, 아까는 양쪽으로 주머니 뚜껑을 이렇게 달았는데 장식으로 이번에는 하나만 큰게 달아봤어요. 누가 입어도 잘 어울리는 심플 자켓이에요. 디자인은 진짜 노치드로만 돼 있어요. 안감 없어요. 그냥 안땀만 처리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가방 모듯이 지금 편하게 만들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은 지금 7부 정도로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길게 하고 싶다 길게 하셔도 돼요. 길게 해서 걷어 입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없어요. 라인도 그냥 뒷중심 하나만 넣었고요. 옆에 있고 앞판 뒷판 그냥 끝이에요. 제가 원단은 두 종류. 요거는 지금 초록에 투톤으로 나왔는데 요 원단은 다 끝났고, 그 대신에 블랙이 남아있어요. 블랙하고 이렇게 돼 있는 요 원단을 키트로 들어갈 거예요. 아까 화이트 보여드렸던 키트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입으시면 돼요. 화이트도 두께감 조금 있어서 옷 만들기도 굉장히 편하면서 예뻐요. 이게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약간의 아이보리 톤이 조금 있어요. 백아이보리라고 하는데, 백아이보리 톤으로 돼 있어서 원단도 둘다 린넨 좀 두꺼운 원단이기 때문에 자켓으로 입었을 때 심지도 안땀만 심지도 붙여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끔 만들어 입으실 수 있는 심플 자켓, 지금부터 패턴 한번 보러 갈게요. 10cm만 허리를 치세요. 뒤를 허리를 쳤어요. 자, 그 다음에 곡자를 써서 이렇게 두 번에 자연스럽게 한 번, 두 번. 밑에는 직선으로 계속 가시면 돼요. 밑에는 직선으로 가시면 되고, 화분에 다 나간 다음에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직선에서 말고 여기서 다시 선을 그려준 2번이라고 그려놓은 2번에서 나가는 거야. 2번 여기 부분. 여기서 나갈 거예요. 4분의 바스트 플러스 3cm. 4분의 바스트 플러스 3cm. 자, 이렇게 나가주세요. 이렇게 나와서 직선. 또 그냥 카라 달거리가 그냥 원형으로 쓰시면 돼요. 여기도 원형. 이봐, 이 선은 뭔데요? 이게 올선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치기 전에 이 직선하고 맞춰져서 재단할 때 맞춰주는 선이에요. 허리선 체크, 밑단 체크. 다트만큼 여기 다트를 뺀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걔를 맞춰주시고 이렇게 놓으시세요. 그 다음에 카피. 자, 카피 이렇게 놓았어요. 자, 옆선 똑같으니까 옆선은 똑같이 놓으시면 돼요. 옆선 똑같이 카피.
자, 다트가 2cm였는데 여기다가 1.5cm 정도 배불림. 이렇게 1.5cm만 배불림. 분들은 단추를 뚫어주셔도 돼요. 우리 여기 저를 A점이라고 할게요. 허리서부터 26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cm 정도 올라가서 카라 끝을 정할게요. 1번이 A점에서 위로 2.5cm 올린 B점. 자, 여기서부터 2.5cm 올린 점이 B점이래요. 여기가 B점이래요. 자, 이 두 번째 B점과, 자, 여기 부분은 C점이 될 거예요. 여기가 C점이 될 거예요. C점과 직선으로 연결. 직선으로 여기를, B와 C를 직선으로 연결.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BA와 평행하게, 그리고 5cm 내린 점을 D점. 자, 무슨 말이냐면 A와 B를 이 빨간 선에 맞춰서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5cm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여기가 평행하게끔 그린데 여기가 D점이 돼요. D점에서, 자, 네 번째 D점에서 사선으로 그리고, 자, 사선으로 그린다. 자, 여기서 똑바로 직각이면 여기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선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시면 돼요. 이건 디자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내리셔도 되고, 내가 조금 더 내리셔도 되고, 내가 덜 내리셔도 돼요. 근데 사선으로 내려오시기만 하면 돼요. 사선으로 그리고, BC라인과 직각으로 7cm와 만나는 점을 2점. 자, 어렵네. 뭐라고 하는지. BC 라인과 직각으로 요 사선과 만나는 요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어디랑 7cm랑 7cm 여기가 되겠네. 요 넓이가 7cm라는 거예요. 요 넓이가 7cm 나오는 데가 2점이래요. 2점 기억하세요. 사선으로 그리고 BC 라인과 7cm. 자, 여기가 2점이에요. 자, 5번. E와 C를 곡자로 연결. E와 C를 곡자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래요. 와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E점에서 안으로 4cm 들어간 점을 F. 자, 무슨 말이냐면 E점에서 4cm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F. 7번. F점에서 45도 나간 점을, 45도 나가서 4cm 나간 점을 G점.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각 하면 여기, 여기서 45도면 여기가 되겠네. 여기가 나간다. 얼마나? 4cm 나간 점. 여기가 4cm 나간 점이 G점. 오케이. 다 됐어요. 근데 8번. A점으로 올게요. A점에서 안으로 0.5 들어온 점을 H점. 자, 요거 잘 보세요. A점에서 0.5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온 점이 얘가 H점. 9번이 그러면은 D와 H를 곡자로 연결. D와 A를 곡자, H를 곡자로 연결. 10번이 H에서 뒷목을 나간 점을 I점. 여기서부터 뒷목 안목을 나갈 거예요. 안목이 얼마냐면요, 우리 원형을 지금 똑같으니까 여기가 나오면 8cm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8cm를 나간 점. 그래서 직각을 맞춰주고 여기가 I점. I점, 11번이 I점에서 직각으로 7cm 나간 점을 J점. 여기서 직각을 맞춰서 여기서 7cm를 나간 점을 여기가 J점이래요. 12번이 J와 G를 연결.
자, G와 J를 이렇게 직각을 딱 여기서부터 직각을 그려주시고요. 국자를 써서 얘는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놓으면 노치드가 끝. 자, 노치드가 끝났어요. 자, A점에서 5cm 안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여기 중심선에서 8cm 정도 가서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국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국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얘가 뭐죠? 안단. 자, 안단이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주머니 부분. 자, 유장. 여기서부터 유장이 있어요. 유장이 보통 24cm 정도가 내려왔어요. 여기서부터 2-3cm 올라간 데서 이렇게 사선으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12cm 정도 놓을 거니까요. 이렇게 중심에서 뭐 5cm 정도 오고 여기서부터 12cm 정도 와서 체크하고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주머니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아, 나는 5cm짜리 뚜껑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굴려야 되겠어. 이렇게 되면은 자, 카라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카라 자르는 거. 자, 2점에서 쭉 출발을 해요. B까지 왔어요. 그리고 A로 가세요. A로 가서 놓고 그 다음 다시 놓고 그러면 이렇게 구멍이 뚫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종이를 덧대서 또 얘를 놓고 와우 이거 너무 편해. 이거 테이프가 제가 여러 테이프를 썼는데 이게 저절로 잘려. 저절로 잘리고 쭉 가고 저절로 이렇게 잘려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테이프를 옛날 사람들이 종이 테이프 안 쓰래. 여기 패턴 안 그리는데 얘는 그려져. 테이프에. 그래서 패턴 뜰 때 깨끗해 이제. 패턴이 깨끗해. 자, 낫지가 꼭 낫지로 이렇게 가위로 자른 다음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지 재단할 때 표시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 크로스 체크 한 번만 이렇게 크로스로 한번 그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크로스로 그렸어요. 뭘 하죠? 그렇죠. 산을 정할 거예요. 산. 산은! 아, 이제, 박수! 잘했어요. 진동 빼기 8. 진동 빼기 8. 진동은? 진동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진동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진동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진동이었어요. 쟀더니 23cm에서 8 빼니까 23cm에서 8을 빼면은 얼마? 자, 23에서 8 뺐더니 15cm 나오네요. 15cm 체크. 이렇게 놓고 손으로 딱 잡아주세요. 끝부분. 22. 아파. 손으로 딱 끝에를 딱 잡고 여기 잡아주세요. 21.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앞판, 이쪽이 앞판 21인데 제가 요거 요즘에 가르쳤죠. 앞판이 21이에요. 뒷판이 22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판을 1을 빼요. 20, 여기는 23. 자,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23 놓으세요. 23. 자, 이렇게 놨더니 20, 32, 오케이, 32, 5, 6, 6, 32 나오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랑 연결, 얘랑 연결. 몸판 4cm 올라가서 체크. 자, 여기 끝과 맞춰서 4cm랑 이렇게 맞춰서 카피. 자, 똑바로 올라가세요. 똑바로 여기 맞힌 데 똑바로 올라가서 2cm 앞으로 사선으로 그려주고 그럼 보통 남으면은 6에서 7cm 정도 남을 거예요. 6cm 그러면 이쪽 1cm 플러스 7cm 나가고요. 여기 4cm 들어오고 4cm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여기 부분보다 여기가 1cm가 플러스 커요. 자, 얘랑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암홀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직선으로 3cm 정도 오다가 이렇게 쉬어줘야 돼요. 오다가 그다음 여기랑 맞춰서 여기랑 맞 이렇게 맞추지 말고 여기랑 맞춰서 요 크로스 되는 데랑 이렇게 자 자를 이렇게 쉬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너무 파지 마세요. 이렇게 놓고 다시 체크. 자, 여기까지 왔어요. 뒷판.
자, 여기서부터 체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크. 43 놓을게요. 43으로 직선을 쭉 그려주시고요. 중심에서 1cm 앞으로 이동, 1cm 앞으로 이동해서 여기서부터 소매통 나올 거거든요. 소매통. 자, 소매통 13, 중심 올린 다음에 1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3.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렇게 사선,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냥 요 길이와 요 길이만 맞춰주세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딱딱 떨어져도 끝. 자, 요렇게 뜨면 소매까지가 끝. 여기는 홈줄이기예요. 홈줄이기. 홈줄이기가 뭐예요? 자, 아, 홈줄이기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렇게 뜨면은 패턴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쁘게 만들어 입으시기 바랍니다. 자, 패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고요. 요 밑에 가면은 1,000원, 2,000원, 3,000원. 여러분들이 선착순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아요 구독을 딱 해놓고 영상 올라가자마자 뛰어가서 바로 1,000원짜리 구매하시기 바라면서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림바 영상 떴다 그럼 먼저 가세요. 가서 바로 해야지 1,000원짜리 패턴을 구매하시고요. 조금 늦으면 2,000원. 아유, 마음대로 해. 난 천천히 가서 살래. 그러면 3,000원 정도에 아마 구매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패턴이 몰리는 것도 적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는 영상이 자주 올라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명품 만들기도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에 근데 초보자들이 림바 영상은 좋아요. 초보자들이 보기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뉴 옷 만들기 정석으로 해가지고 기초 패턴 편, 진짜 기초 패턴 편을 깔끔하게끔 포인트들만 알려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병아리 날다. 진짜 초보자인 학생을 데리고 이 친구가 점점 자켓까지 만들어 가는 과정을 조금씩 봉제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병아리 날자 기초 봉제편도 올려드릴 거예요. 자, 중급자를 위해서도 중급자분들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우리 장인 선생님들이 만드는 풀 영상을 자켓 같은 경우 풀 영상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셔서 제가 촬영을 했어요. 자, 자켓 하나 만드는데 8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 풀 영상 중에서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인지 영상으로 보다 보면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하면서 올려드릴게요. 짧게 해가지고 올려드릴 거니까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아, 장인분들은 요렇게 해놓구나. 이게 미세한 디테일 같은 경우를 충분히 맛볼 수 있는 장인이 만드는 봉제편도 올려드릴 거예요. 와우, 님빠 바쁘겠다. 바빠요. 바빠요. 바쁜데 이런 거를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놔 드려야지 림빠 이건 어떻게 해요? 림빠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뉴, 예전에도 많이 다 올렸었는데 뉴로 해가지고 다시 처음서부터 깔끔하면서도 임팩 있게끔 만든 영상들을 다음 주서부터 대방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을 꼭 해놓고 영상들을 쭉 봐주시기 바라면서 댓글에도 파이팅 댓글 꼭 올려주시기 바래요. 저 림빠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안녕.